추석을 맞아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도 열렸습니다.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차례도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전을 부칩니다. 부침개도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한편에선 송편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빚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인천 지역 다문화 이주 여성과 적십자 봉사자들이 추석 차례상 준비에 분주합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음식을 하는 얼굴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행사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 음식도 만들고 그 애기도 같이 해요. 그 재밌어요. 마침내 과일과 부침개, 떡등이 푸짐하게 차려진 차례상. 한 명 한 명 술잔을 받아 조상께 바칩니다. 이어 두 손을 맞잡고 공손히 절을 올립니다. 엄마와 함께 온 아이는 마냥 즐거운지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이날 함께 차례상 음식을 장만한 봉사자들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위해 한국에서의 친정엄마 역할을 하기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의 결혼 생활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힘든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게 됩니다. 엄마도 돼주고 언니도 돼주고 또 남자 우리 봉사원들은 아빠도 돼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이사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충도 같이 우리 봉사원들하고 나눠주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다문화 이주 여성들과 봉사원들은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